혹시 최근에 읽으신 작품 있습니까? 피아스를 읽으신 분. 아 그러면 디킨스 소설의 토대가 된 영화를 보신 분. 뭐 보신 분? 재밌었습니까? 어떤 면이 재밌었어요? 아 저는 이제 디킨스 소설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가 시중에서 절찬력 10여 년째 지금 팔리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직 별로 괜찮지 알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디킨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와서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킨스에 대한 인지도가 이제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데 반면에 이제 영국이나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디킨스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디킨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뭐 또는 뭐 다른 나라 소스에서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위대한 소설가다, Greatest Victorian Novelist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reatest라는 것이 우리말의 그 위대함, 그러니까 질적으로 위대함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제 양적으로 위대한 것인지 일단 부자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소설을 썼고 되게 Great Expectations나 Oliver Twist보다 훨씬 두꺼운 그런 1000페이지짜리 소설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편집하고 거기를 직접 글을 쓰고 하는 식의 일종의 그 1인 글 쓴 단체였다고 볼 정도로 상당한 양의 글을 썼다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마지막 소설은 이제 미완성 미스터리 오브 엔트리트라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쨌건 이제 Greatest Victorian Novelist를 양쪽으로 이해할 때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누가 미대하냐 안 미대하냐 상당히 애매한 문제이긴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애정남한테 물어보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그 디킨스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면에서 이제 Greatest 했느냐를 한다면은 Greatest London Novelist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런던을 소재로 했고 런던의 영감을 받았고 어쨌든 런던과의 그 다양한 인터랙션을 한 소설가로서는 디킨스만한 작가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 또 나올 수도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정작 본인은 런던 사람은 예, 런던이 고향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해서도 디킨스는 이제 12세부터 런던에서 성장하긴 했는데 출생은 이제 포스머스라는 데서 했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이제 뭐 켄트 지방의 샤슬이라는 데서 주로 자라났다가 12세부터 이제 주로 런던에서 쭉 청소년기를 보냈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또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또 런던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그 켄트 쪽에 있는 게츠힐 플레이스라는 데다가 멋진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주로 살고 런던에는 이제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죽을 때도 거기서 죽었으니까 태어나고 죽은 데는 런던은 이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디킨스에게 아주 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 당시 런던은 이제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서울의 변화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01년에 런던의 인구가 대략 한 100만이었는데 1860년 디킨스가 이제 그 왕성한 그 경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자리에 올랐던 그 50대죠. 그 1860년에 이제 300만으로 늘어나게 되고 세대. 뭐 서울 인구 팽창 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빨리 늘어났고. 그리고 디킨스가 죽은 그 이후에 1901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6,500만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구 팽창 속도가 당시 기준으로서 굉장히 그 급속한 성장이었고. 이러한 그 인구 팽창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이용하는 지하철이었죠.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런던인데 1863년부터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오늘도 런던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는 지하철은 되게 망가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지하철 네트워크죠.
뿐만 아니라 특히 디킨스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출판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다. 퍼블리싱 인더스트리가. 그래서 1820년 그 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이제 이 시대에 인쇄 출판 업종에 종사하는 그 인구가 제조업 종사자 전체의 한 10% 정도를 이제 차지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 찍고 책 만들고 잡지 만들고 신문 이런 걸 다 종합하는 것들이죠. 요 출판 인쇄 업종 인구는 1860년대가 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1910년에는 이제 한 10만 명 규모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러한 그 출판 시장, 출판의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역할은 뭐 그때부터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시절에 저작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캠페인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디킨스가 이제 출판 시장의 획기적인 어떠한 개념을 갖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인데 소설을 이제 뭐 연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이제 잡지에 연재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디킨스는 이렇게 그 분권 책으로 이제 한 권씩 매달 그 책에 자기가 쓰면서 매달 이제 그 얇은 책을 하나씩 찢어갖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되죠. 매달. 그래서 그것이 다 연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묶어서 하나의 발행본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출판 개념은 이제 디킨스 전에도 설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획기적으로 이거를 이용한 것은 디킨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분권 책을 낼 때에도 돈을 벌고 묶어서 낼 때도 벌고 이렇게 두 번 이제 돈을 벌고 뿐만 아니라 책을 자기가 쓰면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 바로바로 이제 알 수가 있고 오늘날 뭐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거 유사하게 이러한 독자들과 긴밀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집필 및 출판 방식을 디킨스가 이제 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예민한 또는 민첩한 감각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람들의 테이스트가 어떻고 반응이 어떻고 또한 각 그 매달 나오는 책마다 재밌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집중하는 건데 그래서 어떠한 문처를 책을 하나를 뽑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양의 유머가 들어가 있고 일정한 양의 페이토스도 있고 어쨌든 스토리가 재밌게 진행이 되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걸 딱 사고 나면은 그 다음 달 이게 언제 나오나 하고 그냥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디킨스 소설가로서 디킨스의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릭 페이퍼스가 이제 최초의 이러한 그 긴 연재로 된 소설인데 1836년부터 37년까지 이제 거의 뭐 1년 반에 걸쳐서 연재가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단행본도 나와서 또 계속 팔리고 이런 형태의 작품이었죠. 이러한 출판 형태는 이제 말년까지 계속 유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비교적 짧은 소설들은 그 잡지에다 연재를 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Great Expectations는 요 잡지에서 이제 연재가 됐습니다. 요건 이제 주간지예요. 주간지고 이 잡지의 오너, 편집자 누구게요? 찰스 디킨스가 다 이제 다 해먹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스태프를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컨트롤해서 이 All the Year Round라는 잡지에다가 자기가 Great Expectations를 연재를 해서 이제 판매 부수를 끌어올리고 뭐 이런 효과를 했는데 뭐 도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등등 이러한 것들도 이 출판 시장을 아주 잘 알고 그것을 새롭게 재편하고 하는 그러한 디킨스의 말하자면 상업적인 그 재주 물론 그것이 이제 문학적인 재주하고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디킨스는 1858년부터는 이제 유료 공개 낭독회 됐습니다. 자기의 소설을 들고 다니면서 낭독회를 하면은 본인이 이제 연기하듯이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리버 트위스트에서 낸시가 죽는 장면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스크루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물론 티켓을 받아서 돈을 벌고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장가지였는데 돈 벌만한 재미로 그걸 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저하고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퍼블리싱 출판 시장일 뿐만 아니라 티켓에서는 그 하나의 이제 소재의 창고였다. 그래서 런던을 돌아다 디킨스가 굉장히 그 산책 걸어다니길 좋아했는데 뭐 밤새 걸어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여기저기 런던에 안 가본 데가 없는 뭐 이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건 다 19세기 말에 찍은 이제 사진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풍경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그 영감을 받아서 소설에 등장을 시키는데. 데이비 커프필드에 보면 이런 장면, 이런 완곡하는 장면이 나와서 굉장히 자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Made Stories for Myself Out of the Streets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계속 만들었다. 그야말로 디킨스의 창작의 하나의 원천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특히 그 인물의 개별화, 그 인물들의 독특한 특징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디킨스라고 이걸 딱 보면서 아 요놈 얘는 이름이 뭐야 설정하고 아 얘는 이름이 뭐고 얘는 아마 성격이 이러이러할 거다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서 크게 돌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제 돌아서 막 쓰는 거죠. 그 같은 소설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말투, 또 아줌마가 서로 말하는 대화에 이제 런던의 그 콕니 사투리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투를 잡는다든지 해서 표정, 뭐 성격, 말투 모든 면에서 각 인물들이 뚜렷한 그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디킨스의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보장하는 기술이기도 했고 디킨스가 두고두고 어떤 면에서 이제 창작의 방법으로서 채택된 방법이죠. 그래서 그 결과 디킨스 작품에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인물의 그 숫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총 15개 장편 소설에서 한 350명이 넘는 인물이 나옵니다. 평균, 뭐, 물론 작품의 길이가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거를 나누면은 뭐, 우글우글 한 거죠. 중요한 인물, 재밌는 인물 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인물들은 또한 그, 이 구체적인 런던의 어떤 동네 또는 직종, 이런 것들과 이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스톨지는 그 런던 시내의 그 비즈니스 동네, 또한 그 분위기에 딱 맞는 인물이고, 또한 이렇게 돌아다니는 군중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무원이다, 자무원처럼 생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옷장사다, 옷장사처럼 행동하고, 이런 식의 그 사회적인 환경, 지리적인 환경과 인간의 성격이 이제 상당히 일치하도록 하는 점이 디킨스의 인물 구성의 하나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그, 이 한 가지,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다른 공간에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Expectations의 레미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효자노릇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고 사무실로 갈 때는 정차 사무실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디킨스는 이렇게 그리고 있죠. 정확히 8시간에 우리는 리틀 브라운을 그러니까 시내를 향해 떠났다. 돌아가면서 레미는 점차 메마르고 굳어져서 그의 입은 다시 경직되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일터에 다다르자 그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반했다. 이런 식의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그 공간과 사회가 개인을 이제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하는 면에 대해서 굉장히 디킨스는 민감했다. 또 모든 것은 다 런던이 제공하는 다양한 그 자료들, 다양한 그 사건들, 다양한 인물들이 원천이 됐다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디킨스는 확실히 이제 가장 위대한 런던 소설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차원뿐만 아니라 디킨스의 그 문체에 있어서도 런던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이제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킨스의 그 산문이 이제 번역해놨을 때 잘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만 영어를 보면은 굉장히 길면서도 생생하고 아주 그 잘 읽히면서도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잘 쓴 그런 산문들인데 이거를 뭐 좀 전문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가령 뭐 병렬적인 연결이 많다. 공문에 뭐 관계대명사 이런 거 이런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이 좀 짧은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각적으로 확확 와닿는 묘사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춘 이러한 묘사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디킨스는 또한 그 뭔가 그 이 독자 공동체를 가능한 공감대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뭐 어떤 발언을 하기 위한 이러한 그 발언대를 만들고자 한 문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는 예를 뭐 우리가 시간이 뭐 없습니다만 올리버 트위스트를 지금 잡으러 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묘사를 대충 보면은 이제 군중들 속에 그 서술자가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뛰어가면서 군중들의 그 말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대로 반영하면서 군중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한 이러한 식의 글쓰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먼 거리를 두고 자기가 점잖은 위치에서 군중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과 함께 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달랐고 신선했고 새로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의 번역을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별 장면들 또는 아까 그 처음에 봤듯이 이런 개별 그 분철들이 갖고 있는 그 재미들이 디킨스의 장점인 반면에 다른 한편 전체적인 플롯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을 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쓸 때도 조금씩 나눠서 쓰게 되고 그리고 각 그 디테일들이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약간 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플롯이 좀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비교적 짧은 소설들인 뭐 Great Expectations 같은 경우 이제 그것도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한편 이제 그러한 약간의 단절적인 면이 굉장히 영화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러시아의 영화 감독이자 이론가인 에이젠슈타인이 이제 디킨스에서 나는 영화를 배웠다 이런 말을 같이 그래서 소위 그 병렬 편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의 이제 그 병렬적인 그 이동, 대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러한 그리크하우스 같은 이제 완성기에 완숙기의 작품 보면은 그 한 분철에서 이제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B라는 사건이 또 동시에 조금씩 진행이 되고 해서 나중에 이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도록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제 값을 입사에서 적값으로 이동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느낌 그 이 커트가 있는 세계 또는 플롯이 약간씩 계속 서로 끊기고 그 다음에 겹쳐지고 하는 것들도 크게 보면 이게 대도시적인 미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도시를 살면서 항상 받는 인상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아침 점심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충격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러한 그 소설과는 다른 것이죠. 사람도 물론 인물도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사건도 많이 등장해야 되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단절적인 면이 있다, 병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플롯들의 그 정신은 대개 얼핏 보면은 그 별로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더라라는 식의 숨겨진 커넥션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되게 많이 이제 그립니다. 알고 보니까 뭐 Great Expectations 같은 경우에 PB 상당히 잘난 채에서 돈을 잘 쓰고 있는데 그 돈의 물주는 알고 봤더니 범죄 이런 식의 그 숨겨진 그 사건을 끌어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이 전혀 그 서로 소외된 대도시의 공간에서 각자는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적인 그 인연이 어딘가는 도토리고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디킨스는 이제 전하고 싶었던 것이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측면이 이제 디킨스의 소설이 어떠한 그 유토피아적인 측면도 이제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인 그 요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람은 이제 디킨스의 할아버지 아니고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지금 개과천선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고용인인 그 피고용인인 뭐 브래치한테 술 한잔 드면서 그래 내가 얼굴 몰려줄게 몰려줄게 그 공동체 뭔가 숨겨진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제 염원했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좀 더 우리가 진전시켜서 말한다면 하나의 그 이상적인 그 도시의 모습까지 꿈꿔왔느냐 저도 이제 꿈꾼 작품들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디킨스 작품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허영에 빠져 있느냐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데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베니스페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은 뭐 잡지의 이름인 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존 번이언 그 철로 역정을 쓴 번이언에 나오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그 허영의 도시고 사람들이 무력에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잡아 죽이고 하는 곳이 되게 있는데 이 베니티 페어적인 그 모습을 그것은 이제 그레이트 엑스펙테이션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허영에 빠져있는 젊은 남녀 또 예를 외면하는 에스텔라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플롯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디킨슨은 끌고 가죠. 이러한 그 욕심과 야심을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도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9세기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데 디킨스의 어떤 독창적인 면은 이런 거 외에도 뭔가 이상적인 그 해결의 가능성,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멜로드라마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계속 지향했다는 점이 이제 디킨스의 또 좋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티 오브 것은 이제 4세기의 그 성인인 성 어거스틴이 쓴 그 책입니다만 그래서 세속도시에 동시에 거기에 뭔가 깔려 있는 그 하느님의 도시가 이제 거기에 있다. 오거스틴이 말을 했죠. 이러한 측면들이 이제 요즘 우리의 그 테이스트에는 많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게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여전히 디킨스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디킨스가 풍자하는 당시 세태들은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컨대 리틀 노리치라는 굉장히 그 중요한 후기 소설 중에는 이 주식 작전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책 번역이 안 되고 끝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들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나 다 숭배하는 그 돈의 그 상징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묘사가 몇 군데마다 읽자면은 머들이라는 유명한 이름은 매일매일 그 땅에서 더욱더 유명해졌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 높이 명성이 자자한 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또 어떤 지상의 존재 누구에게도 무슨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는데 그저 그가 매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는 것뿐 그 이유 하나로 머들을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가장 몽매한 야만인이 땅속 구멍에서 기어나와서 우상에게 숭배하듯이 이 머들을 숭배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머들이 사기인 것이 드러나고 주식 작전이 폭락하니까 다들 뭐 죽고 자살하고 머들 본인이 일단 자살하고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또는 뭐 최근에 Occupy Wall Street 하듯이 이 물신을 숭배하는 이런 공간을 디킨스는 본인이 살면서 또한 그거를 풍자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뭔가 그 이면에 어떠한 그 독재자적인 공동체를 꿈꾸기도 했고 이런 점들이 디킨스가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런던 소설가일 수 있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디킨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또 우리가 그 다음 선생님이 계신 분이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